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스페인에서 도토리를 먹이고 자연 방목을 시키면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그런 세보 데캄포라는 그런 이베리코 삼겹살 부위입니다. 색깔이 일반 삼겹살과는 약간 다르고 또 사육 환경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사육 환경이 제각각 다릅니다. 일정 시간은 전분사를 먹이고 또 일정 시간은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자연 사육 환경에서 방목을 시킴으로써 맛을 훨씬 이렇게 브랜드화 시킨 그런 돼지고기를 이베리코, 세보, 데캄포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그런 일반 돼지고기와는 맛이 완전 다르고 세계 4대 진미고기로서 일반 돼지고기와는 완전 맛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식감이 뛰어나고 고소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고기를 이렇게 구우실 때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금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가볍게 뿌려줌으로써 구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우리 또 구독자님들 이 세보 데캄포 고기를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셔서 저와 같이 이 후라이팬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그런 삼겹살과 완전히 다른 식감의 맛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채채는 맛이 일반 삼겹살과 다르게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베리코를 꼭 구매하셔서 저와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구워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또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면 정말 좋은 그런 삼겹살 이베리코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